아버지. 아들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하고 숨김없이 본 인터뷰에 응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정현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프랑스에서 고속철도를 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을 한국으로 받아들이기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첨단 고속철도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고요. 철도연구원이 된 이유는? 저는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이 한 분야인 교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0세기가 자동차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철도의 시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직장 생활을 철도 분야에서 시작을 했고 21세기 시대에 맞춰서 그쪽에 맞는 일을 하고자 이 연구원을 택했습니다. 교통공학이 뭔가요? 교통공학은 도로나 철도를 어디다가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갈 수 있나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죠. 예를 들자면 신호등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를 연구하는 것도 교통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고속철도면 KTX?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호남고속철도도 있습니다. KTX의 아버지? 제가 그렇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KTX 무궁화호. KTX. KTX 새마을. 당연히 KTX. KTX 설국열차. 설국열차네요. 나는 철도 전문가다. 맞다. 최초의 철도는 몇 년? 1895년. 5호선의 마지막 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목교역 다음 역은? 제가 이쪽으로 잘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가장 환승을 많이 하는 역은? 공덕역. 나는 철도 전문가다. 철도 전문가다. 연구원 규모는? 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인데 저도 취업 가능한가요? 예, 물론입니다. 기계나 건설 분야가 굉장히 거칠고 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기피를 하는데요.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은 여자분들의 섬세함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찰 때는? 제가 계획했던 것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때 가장 보람이 있죠. KTX를 탈 때마다 아, 내가 여기 여기를 거쳐서 이 속도로 여기를 지나가게 했지라고 기억을 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힘들 때는? 저는 공학자입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그런 경제적인 것, 공학적인 것만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도 다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거나 무산될 때는 굉장히 힘들죠. 나는 철도 전문가다. 예, 맞습니다. KTX에 좀비가 나타났다. 어디로 피해야 할까? 제가 차량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연결을 끊는 방법은? KTX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지합니다. 좀비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없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철도연구원의 일과는? 연구라는 것은 일정한 일을 매일 반복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늘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일과는 없어요. 다만 1년 단위로 본다면 사업을 계획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하고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거를 마무리하는 일,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철도연구원의 장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정부연구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을 굉장히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든 공기업처럼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안정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기계, 전기, 전자, 토목, 경제,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한 일의 결과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일입니다. 제가 KTX를 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KTX 할인되나요? 없어졌을걸요? 아, 없습니다. 그게 일단은 저희는 코레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코레일하고는 소속 기관도 다르고요. 철도연구원은 누구에게 추천? 일단 철도를 좋아해야죠. 철도를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 이 연구원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도연구원이 쓰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워낙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공학 분야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때로는 일반인들이 널리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건 한글이고요. 두 번째로는 엑셀입니다. 철도 연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 연구원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연구원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의 길이는? 약 4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선은 35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새마을 노선은 400km 정도 됩니다.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공학의 어떤 분야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대부분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분야, 전기전자 분야, 토목공학 분야 이 세 전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공기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봉은? 초봉이 4천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라는 일은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내가 조절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내가 긴 기간 동안 이 업무를 나눠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밤을 새워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거는 분명하죠. 오늘 인터뷰의 소감 한마디. 여러분들도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라도 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들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전공을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꼭 공부만이 아니고 축구일 수도 있고 댄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철도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집엔 지하철 타고 가시나요? 아니요, 자동차 타고 갑니다.